안녕하세요. 퀸즈샵입니다. 지금 줄리에타 드레스를 제작 중인데요.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온 제비를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늦은 시간이라 좀 일찍 마감하고 오늘 좀 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할건 해야지. 그죠? 자, 언박싱. 제가 이거 저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딱 여덟 장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사이즈가 괜찮다. 생각보다 사각 이 큐빅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아이씨 셀프로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마침 발견을 했습니다. 요거 리틀 머메이드 인어공주 있죠? 그거 드레스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개수 맞겠지 뭐. 귀찮아 색이. 요거 8장. 이게 이런 종류의 레이스가 대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모두 구매했습니다. 알리 사랑합니다. 요거 여기에 자 오세영 드레스 아이 이렇게 넣을 겁니다. 진짜 이쁘다. 저 너무 좋아요. 여기 필요하면 뭐 장식을 더 할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겁니다. 이쁘지 않아요? 나 너무 기대돼. 근데요, 사실 제가 지금 원단을 소비한다고 드레스를 제작 중인 건 맞는데, 어째 저기 원단이 그닥 준것 같지 않아. 몰라, 이쁘다. 완전 예쁘다. 제 예상과 너무 좀또 대박. 와, 진짜 이번 드레스는요. 이건 잡복이 아니고 역대급 될것 같아. 나 이거 싸게 팔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몰랑. 그러면 지금 제가 주말이니까. 카메라 거치대.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저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성은 어차피 어깨 장식도 해야 되고요. 요거 이제 구매 확정 해주고 이제 다음 플랜 짜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모두 잘 보내시고요. 얘가 주인공이긴 한데 얘도 있어. 인어공주 기대해 주세요. 생각해 놓은 게 많다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